강원도 정동진의 정반대 방향에 위치했다 해서 이름 지어진 정서진. 경인 아라뱃길의 인천여객 터미널이자 일몰시 낙조가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세를 타 경기 지역의 대표 경치 중 하나로 꼽힙니다. 때문에 정서진은 서해섬 사이로 사라지는 석양의 모습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로 항상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이곳에 정서진을 상징하는 조형물 노을종의 완공을 알리는 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노을종은 커다란 조약돌 가운데 종 모양의 구멍이 뚫린 모습으로 정서진의 낙조와 함께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치고 고단했던 하루를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는 그런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명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조형물은 포스코 에너지가 제작해 인천시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주변에는 피아노 건반과 산책로 그리고 수상 무대 등이 설치돼 관광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세어도와 녹청자박물관 등 정서진 인근의 유명 관광지를 연계해 새로운 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